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수호위 24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격추되었다고 보고했다. 코나센코프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특수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 인근 리브네 지역의 투맨 마을에서 우크라이나 수호위 24를 격추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흐멜니츠키 지역에서 두 개의 연료 저장소를 공격했습니다. 국방부는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연료를 공급하는 흐멜니츠키 지역과 스타로가르트그단스키의 대형 연료 창고가 순항미사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도네츠크 지역의 카멘스크에 주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의 미사일과 아틀러리 무장을 갖춘 두 개의 창고가 이스칸드르 미사일 도움으로 파괴되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또한 지난 24시간 동안 이지움, 노바야, 카호프카, 도네츠크, 니콜라예프, 베르디안스크, 고레로프카, 루한스크, 루비아진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무인항공기 10대가 파괴됐다고 밝혔다. 작전 기간 동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의 항공기 124대와 헬기 77대, 방공미사일 시스템 214대, 무인항공기 321대가 파괴했다. 기타 전차와 다른 장갑차들은 국방부에 의해 별도 언급되었다.